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올스탑 국민이 심판합니다. 패스트트랙 강행하면 20대 국회 없을 것이다. 이런 구호를 내걸고 이제 장외투쟁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한국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어차피 4월 국회는 없었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도 없었는데 뭘 또 없어. 그렇잖아요. 그전에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새삼스럽게. 근데 새삼스럽게 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20대 국회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한 게 총 몇 번인 줄 아십니까? 17번. 17번. 근데 본인들이 여당일 때도 4번 했습니다. 야당일 때는 13번. 이 정도면 상습 파인범이에요, 그냥. 국회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런 정도까지 보통은 잘 말 안 하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 거고 정도도 이런 정도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보수의 품격도 또 이번에 특히 나가서 했던 막말의 정도는 뭐 금기어도 없는 정당이 돼버렸다. 전 이 부분에 다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9대 국회 민주당도 그랬어요. 똑같이. 아니 저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알겠다. 그거는 본인이 초선 때 그러신 거고 우리는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과거의 정치를 자꾸 20대 국회에 와서 그래서. 초선들한테 반복하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꿔서 해보자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저런 식의 물타기가 정치를 얼마나 후진적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니네가 야당일 때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럼 바꾸자. 아니 말씀 맞아 듣고 MB 박근혜 정권 때 뭐 아니 말씀 맞아 듣고 저 오늘 MB 박근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말씀 좀 드리면 과거에 잘못했던 걸 지금 반복한다고 해서 니네 야당 때 그랬어 이렇게 해서 다리를 주저앉히게 하지 마시고 잘못한 건 지금부터라도 잘못하다고 이야기하자고요. 그게 바른정당의 매력이잖아요. 그게 과거에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하고 다른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국회의원 됐는데 여당이 보이콧했고 아니 그때 야당도 안 저희가 야당이었어요. 아, 이거 빨리 사과하세요. 그리고 빨리 계속 가겠다. 17회 동안 하니까 우리는 뭐가 답답하냐? 아니 뭐 다른 거 다 뭐 추경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토론을 제대로 한번 해본 기억이 많지 않아요. 근데 잘 안 돼도 좋은데 사실은 제가 야당 의원님들하고 토론한 건 방송이 거의 많을 거예요. 네. 국회에서 토론한 적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도 부끄러워야 되는 자화상이라는 거고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장애 집회를 하겠다는 것도 정기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말마다. 아,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그 이번에 패스트트랙 되면은 총사퇴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네.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 그러더니 무슨 20대 국회는 없다는 얘기는 뭐죠? 그래서 없는 모양이네요. 네? 총사퇴 하겠다는 얘기인가 보죠. 아 근데 약속을 지켜야죠. 강원식 의원 말 다 맞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TV에 자주 출연하는 의원들은 대체로 다 훌륭해요. 맞는 말씀을 하시고. 근데 실제 이제 국회에서 돌아가는 거는 과거 핑계를 많이 대요. 서로 남탓 많이 해요. 남탓 정치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 생기고 이건 저도 극복해야 된다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한국당이 저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당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지금 못 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체제를 제가 자꾸 뒤엎자고 생각을 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옳은 말씀이에요. 저 과거에 당신네도 그랬다. 참 궁색한 얘기죠. 근데 지금 여당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예, 뭐 인사 문제니 뭐 나올 때마다 전에는 전 정권 탓하다가 이제는 당신들도 그랬다가 이제 거의 상토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총체적으로 이 전국을 끌어가는 그 책임은 그래도 여당한테 있는 거예요.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형을 욕하게 돼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론 그 한국당이 지금 무슨 이렇게 극한적으로 막 투쟁하는 거는 뭐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온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해하는 입장으로 보면 한국당이 지금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무슨 수가 없다고 또 수를 갖고 어쨌든 뭐 좋은 의미로 연대를 해가지고 수로 밀어붙이면 그 소수가 대항할 수 있는 길은 극한투쟁밖에 없거든요.